취한다고 뭐가 달라져요? 취하면 혼인하지 않아도 되냐고요. 넌내 마음을 모른다. 날 좋아하는데 마음에도 없는 여자와 혼인하게 돼서 이러는 거잖아요. 너 알고 있었어? 근데 왜, 아니, 허면, 수야, 내 작은 부인이 되어줄래? 태아도 형님들도 부인을 열어두셨으니 흉은 아니다. 비록 정부인은 아니어도 내가 잘해줄 사람은 너뿐이니까. 그러니까 수야. 싫어요. 그렇게 살순 없습니다. 내 사람을 여러 여자들과 공유하고 날 만나러 와주기만을 기다리면서 늙고 싶진 않아요. 거짓말. 첫째 부인으로 맡길 때도 넌 싫다 했을 거다. 난 멍청해. 나도 안다. 형제들은 책 10권 읽을 때난 겨우 한권 뗄까. 아버님의 말씀도, 태사의 가르침도, 단번에 이해한 적이라고는 없다. 난 항상 바보였을 뿐이야. 그래서 너도 내가 싫은 거겠지. 전 황자님과 있을 때 제일 즐거웠습니다. 황자님은 기쁠 때 웃고 슬플 때 울 줄 아는 분이잖아요. 그래서 저도 황자님 앞에서만큼은 마음 졸이지 않고 마음껏 웃고 울고 화낼 수 있었어요. 그럼 위로 땀이 치워. 넌 역시 못된 계집이다.